아무래도 요즘에 프로필 키를 좀 속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제 키는 지금 69고 커봤자 제가 70은 안 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은 74라 그랬는데 설리가 옆에 있으니까 비슷하니까 설리도 74다. 이렇게 말하는 예를 들면 지축으로 그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지, 네. 키가. 그렇죠. 설리의 유일한 컴플렉스가 큰 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큰 키? 네. 사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사무실 처음 들어왔을 때 키도 굉장히 조그맣고 너무 예뻐서 사무실에 있는 오빠들이 너무 예뻐했거든요. 이 특치보다도 지금 큰가요? 아, 근데 169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170일 것 같아요. 사진을 좀 보시면 이때 SBS 인기가 MC를 보면서 이때 좀 나와 있었어요, 제가. 입체 아니에요? 입체. 자이언트 설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트웬티원 무대 빨리 보고 싶으시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제가 머리를 한 40cm 올렸는데도 안 됐어요? 설리만 합성해놓은 것 같은데 되게 부러워요, 저는. 네? 좀 포켓걸, 작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쏙 안겨보고 싶어요. 남자친구 큰 사람 만나면 되죠. 최용만 씨. 쏙 들어갈 수 있어요. 완전 쏙. 완전 쏙. 이후 동상으로. 설리야, 이리 와봐. 네, 쏙 들어오죠. 지난번에 우리가 아이유. 네, 아이유 형도. 너무 오해를 많이 받는다. 말랐다, 사람들이 하도 걱정하고. 하도 초딩 몸매라 그래서. 예, 근데 현장에서 몸무게를 직접 공개했거든요. 제가 직접 오늘 방송장을 통해서 재겠다. 자, 내려옵니다. 띵! 44.9. 와, 정확하네요. 와, 정확하다. 정확하네. 네, 키 한번 재보죠. 키 한번 재보죠. 키만. 키만. 자, 분명히 169라고 했습니다. 네. 설리는 과연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귀여워요. 됐어요. 됐어요. 자, 뒷자리부터 보여주시죠. 네. 뒷자리부터. 자, 공개를 하도록. 뒷자리부터 보여주면 안 되지. 그래. 갑자기. 100. 100. 6, 60. 60. 60. 169. 9.88. 170. 169.8. 지금 그 우울기 때문에 169.8 나오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171까지 나옵니다. 맞아요. 자, 광희씨 프로필에 뭐라고 나왔어요? 프로필에 낮게 나왔어요. 아, 프로필에 뭐라고 나왔어요? 75. 75. 아, 75. 정글에 실리콘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 아, 프로필 네가 하는 거야. 아, 됐어. 자, 광희 프로필상 키가요, 여러분. 자. 179. 광희 덜끌다지네. 계속 발목 삐걱. 한번 신어보고 재볼까요? 신어보고. 신어보고 제가 또. 코. 갑니다. 코. 됐어요. 자, 신발 신고 잤어요. 신발 신고 잤어요. 자, 진짜 크다. 180.3. 180.3. 170. 신발이 1.3cm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 자, 오케이. 요거는 저희가 보호를 해서. 잠깐만요. 아니. 이 상태를 차렷해보네. 이 상태를 차렷해보네. 야, 뭐야? 뭐야? 야, 걸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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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지켜드리죠, 내가. 우리가. 자, 어디 온도 아까 키가. 됐어요. 179였었죠? 네. 179였었고. 173.8. 와, 그래요. 진짜 너무 강심장. 너무 잘 있어. 광희 씨, 말판에
부자라서 좋겠다라고. 예. 제가 저번에 제구야들 그때 현수막을 했을 때 잘 될 것 같은 멤버